예, 여기서 재배한 거 많이 샀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있나 보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네. 야, 근데 저기 변희재 저 사람 미국에 가 있다고 하네? 누가 그러잖아. 저 사람은 미국에 가서 아예 그냥 살려고 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있던 거. 그거 맞췄네. 미국에 가서 안 들어올 거라면서 있어버려. 어쩌면 그렇게 될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어쩌면이 뭘까? 중요한 건 그게 뭐냐지. 왜 그랬을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파병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가 공개한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와 군복 치수를 묻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군인에게서 장비를 배급받는 동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북한군 파병을 컴퓨터들이다. 야, 대한민국은 국방부는 얘기할 거 없어. 합참이 떠들고 있는 거나 잘 들어보고 있었는데 국방부는 정보가 있나? 정보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하나 봐. 합참만 떠들고 있나 봐. 아, 그러게. 왜 그럴까? 옛날하고 뭐가 달라? 알긴 알면서. 그러게 국방부가 알고 다녀야지. 대한민국이 알고 다녀야지. 왜 남한테 시키고 그래? 남이었을까? 아, 같은 거야? 알 수가 없어.
언제부터 그럴까?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해요. 그러면 합참에서 떠는 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있어주는 거야. 니 뜻대로 해.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 보는 거지. 대한민국 그렇잖아. 국방부 뭐 합치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니들 뜻대로 해. 한번 들어볼까? 뭐라고 떠도 되나?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와, 멋쟁이.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랑스러운, 행위입니다. 응? 강군. 이런 북한 행태를 과학기술, 단호히 강군. 규탄하고 즉각 아유.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경고하면은 행위를 초연 통해 해당 박살이야? 알 조치를 수가 없어. 경고해 달라. 경고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말씀을 경고? 주세요. 아니, 그게 뭐야? 네, 김기환입니다. 이상한 소리 했어? SBS 알 김태훈입니다. 수가 없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 안전 국제사회로부터 없어. 비난받는 네가 알아서 것입니다. 해. 네, 러시아와 그 북한의 생각이 관계를 아닌데. 지금 잘 지켜볼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살상무기 지원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 야, 거. 대한민국 국방부 파병을 다양한 합시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파병해서 관련 동향을 그 월급 좀 살펴보고 많이 있고, 줘. 그런 월급 얼마 큰 행태에 줄 따라서 거야? 나도 다음 한번 차원에서 참전할 수 있나?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서 아니, 뭐가 꼬 필요한 행정 주느냐? 나 조치들이 검토되고 군복도 있고 강구될 모자도 것이라고 어?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장비도 150억이 우리가 뭐 지원을 있나? 했고 조총이 우크라이나로 알았어. 보내는 총은 뭘줄 것으로 거야? 러시아에 대해서 무슨 총줄 이제 거야? 강력한 메시지가 아이고. 전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북한의 참전을 유도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럼 언론들의 잘란스키가 의견을 이렇게 들으시는 그냥 분들도 계시니까 파병 제가 좋아 말씀드린 좋아 부분은 아, 올려면 와 근데 그렇게 무기만이 갖고 우리가 와 지금 싸우는 파병보다 조치들이 너희들 파병 우리 얼마큼 할 지구의 거야 여러 지역에 그래 와와 너희들 한번 인명의 싸워봐 타격을 입는 그리고 야 부작용 무기 많이 그리고 갖고 와 인명의 나도 좀 결과가 줘 무기를 너희들 파병하거나 말거나 파병으로부터 새끼야 강화되는 그러면서 있어볼 거 북한에 같은데 대한 러시아의 잘란스키 기술 지원에 마다 안 대해서 할게 강력한 그러면서 비판과 있어줄 거야 조용한 왜냐고 수색까지 그런 무기 인명의 잘라 얘기 의미를 못할 밝히는 걸 차원에서 그러면 소총이나 우리가 갖고 조치를 갈게 취해야 그러면서 봐 에이 될 그러지 마 것으로 새끼야 판단합니다. 소총 갖고 와서 뭐 이러한 하려고 조치는 저 이미 무기 많이 갖고 와 저희가 현대식 반드시 무기라면서 취하고 그 이유를 과학기술이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군이라면서 가지고 지금부터 와봐 그 그러고 올 대응을 거야 해야 될 잘란스키가 필요성이 생긴 좋아할까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웃기는 소리 하고 행위를 있네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있을걸 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옥수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근데 뭔 소리 했어? 아, 북한이 러시아 파병 관련 국방부 브리핑, 대한민국 국방부. 네, 10월 20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저기, 상황에서는 아니, 매우 주한미군 긴급한데요. 차량관은 당국 저기 갔다, 대신 미국 인질 갔대. 자격은 모두 새 건입니다. 미국 당국 가서 김영현 뭔 국방부 만나 차관은 보나 오늘 봐. 오후에 누굴 만났어? 몰라. 리브로브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얘기해 줄수 없나?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유가 동맹은 폭발로 맨날 인한 왔다 한국 갔다 하나 지역은 봐. 지난 동맹에 대해서 뭔 얘기 14일부터 할 것이. 사막 지형 말로만 커밍 및 동맹이지, 뭐, 지형 나중에 경찰, 변절하면은 연합 전술 알 투입, 수가 없지, 마. 격차 및 빠이빠이 자기 가는 확보 거지, 뭐. 정점 사격 등을 그땐 실시하고 그랬어? 본격적으로 실사격과 실기동 연합 전술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참이 항공모함, 있는 건데, 하참이 기존 제대로 4차 능력이 연료를 없나? 왜 계속 이렇게 수명을 동맹인 길게 잘안 항공모함 돼? 산업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혈맹까지 가서 자세한 나는 내용은 국내외 동맹이 협약을 혈맹이지 기반으로 그러면서 저너 그리고 따로 나 상당한 따로 시간을 놀자 투입해 그러는 건가? 주셨습니다. 알 수가 없어 네, 먼저 어떻게 비난이나 그 생각해? 북한군 특수부대 파병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이 레드라인이 그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 이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북한군 파병이 이런 레드라인 기준에 좀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걸 좀뭐 세게 넘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군도 고심이 깊을 것 같긴 한데 북한군 이번에 1,500명 파병 관련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뭐 살상 무기를 야, 포함해서 무인기에 어떤 대해서는 더 것들이 이상 있을 얘기할 수게 있을지 없대. 한번 안 해주신다면 가르쳐 주지. 그래 보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야, 그 우크라이나 군사력에 대해서는 파병하고 남 얘기는 좀 열심히 말씀하고 떠도 싶네요. 되는데, 그래서 내 이번 얘기가 만약 군사 된다면은 협상에서 떠들 우리의 입장 수가 중에서 없고, 죽은 사람 가장 명단도 빠르게 확인해 줄 수가 우선 없고, 우리의 그런 입장 것 중에서 같아.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는 이름도 알 것이 수가 좋겠습니다. 없어. 얼굴도 알 수가 없어. 군복까지 알 수가 네, 없어. 그러면서.
이름도 알 수 없고 네, 나이도 알 수 없고 그러면 그, 못 치잖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그 가족만이 알 수가 있나? 가족? 부모만이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요청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포탄도 얘기하셨고 그 사안도 알게 되더라도 사망자 명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게 되더라도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 몇 명 죽었어? 예, 그 정도까지만 누가 누구 알 수가 없어. 너한테 안 가르쳐 주지. 아무도 몰라. 통지서가 발송됐나? 알 수가 없어. 사망 보고서 어디 갔을까? 몰라. 군당국이 우리 영공에서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없었다. 이렇게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가 좀 나왔는데 이런 내부 결론을 내린 게 맞는지 궁금하고 북한의 자작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토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무인기 없다 관련해서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확인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합참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무인기 말고 혹시 그러면 북한이 이제 무인기 침범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그 항공기 항적 관련해서는 저희 측에서 이게 넘어간 게 이제 확인이 된 게 없는 겁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네.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그 러북 군사협력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방금 그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보겠다고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그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니까 국방부에서도 이제 장관님이 이제 각 분야 본부에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지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알아봐라라는 지침을 혹시 내리셨는지. 네, 그럼 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금요일 날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 내용에 따라서 국방부도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예, 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박 기자님. 예,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전투부대의 파병을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토와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8일 날 국정원 또 대통령실에서 그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압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세요? 네, 김 기자님. 예, 아까 그 말씀을 조금 그 넘어가신 그 다른 질문으로 이제 대답을 가름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파병이 이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던 레드라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넘어선다고 좀 보시는지 좀 평가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평가를 뭐 레드라인 넘었다 안 넘었다 평가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야, 침략이야. 방어야. 알 수가 없지.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넌 어떻게 생각해?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유엔도 싫다는데 이스라엘 새끼들 너 죽여볼래 이 새끼야.
유엔군에 포부 각자 대포까지 쓰고 전차가 포부하고 쓰면서 총총구리 밝혔는데 어머 앞으로 트럼프가 이스라엘 니 뜻대로 해 새끼야 니 본분 니가 지켜 마 그러면서 네타냐고 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통화했어?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통화해봤어?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물어보고 뭐하냐 이전에 155mm 우리가 지원해주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북한의 참전을 그 유도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그 해야 되는 조치들이 만약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즉 파병이 더 강화되거나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같은 게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뒷일까지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보나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결과를 걱정하기에 앞서 지금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행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옥승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10월 20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직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세 건입니다. 먼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 카타르 연합훈련 TF는 지난 14일부터 사막 지형 적응 및 지형 정찰, 연합 전술 투입, 전차 및 자주포 영점 사격 등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실사격과 실기동 연합 전술 훈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은 K2 전차가 그걸로 갈 때 열심히 우주 항공 방위 산업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사막의 전차놀이 아유 얼마나 좋아 아유, 잘 훈련 받았어 사막의 전투 와우 야 열심히 팔 수 있을 때 돈 받고 열심히 팔아 먹어 어? 돈 받고 파는 게 제일 남는 장사야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이 레드라인이 그 러시아의 북한에 돈만 줘 팔아 먹을게 아이 그러면서 있어 어, 팔 수 있을 때 파는 거지 새끼야 그러면서 있어 돈이 좋아 돈이 좋아 이걸 좀 뭐 세게 넘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군도 고심이 깊을 것 같긴 한데 북한군 이번에 1500명 파병 관련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뭐 살상 무기를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조금 있을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0명, 15,000명, 10만, 15만 명 뭐 그렇게 하더라도 관심 없어.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북쪽에 있는 애들 그 우크라이나로 간다는데 뭐 관심 가져 그걸 북쪽에 사람 없네 그러면 되지 그만큼 인원수 빠졌네 네 민군용범입니다 그 군당국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군사위원 파견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파견을 할 계획이 건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요청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포탄도 얘기하셨고 그 사안도 저희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뭐 확인해 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 검토하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야, 북한 그 김정은도 머리가 나쁜 놈이야. 그 핵미사일 갖다 그냥 발사해버리지 멍청하게 그.
그 군사력을 파견해서 너도 대한민국 베트남 파병하고 똑같이 파병해서 지금은 장교도 아니서 기술적으로 파견했다고 어? 그랬는데 이번에 있는 저 군사 아직 대놓고 파견하는 거야? 와 좋겠다. 돈 좀 벌었어? 앞으로 돈 벌어서 많이 와. 어?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다고 하니까 한 1년, 2년, 3년? 아우, 그래도 좀 갈 텐데. 어, 열심히 해봐. 그러면 돈이 얼마야? 거기다가 삥땅 치는 애들 내가 와서 돈이 너한테 남아가는 돈이 걔도 좀 될걸? 그걸로 열심히, 어, 그, 나중에 열심히 또 살아가봐. 아이, 목숨값인데. 대한민국 파병하면 돈 얼마나 줄까, 월급을. 걔네들 한 달에 500 준다는데, 아우, 받는다는데, 500만원씩 받는데, 너 얼마나 줄 거냐? 물어보고 싶은데, 아이. 이제 무인기 침범이 있었다고 주장이다. 그 항공기 항적 관련해서는 저희 측에서 이게 넘어간 게 이제 확인이 된 게 없는 겁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장인해 줄 수 없다는 네. 말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그 러북 군사 연병 관련해서 강구에서는 방금 그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 야 조약인지 뭔지 협약인지 그 서명했다면서 그 군사 응? 관련해서 뭐 그런 파병하고 뭐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동맹적으로 쫙 그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나? 알 수 없어. 주는 놈 마음이고 받는 놈 마음인가? 알 수가 없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몰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금요일 날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국방부도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박 기자님. 예,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전투부대의 파병을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토와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8일 날 국정원 또 대통령이 있어서 그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압니다. 야, 근데 젤렌스키는 누구 얘기 듣고 있나? 미국 대통령 얘기 듣고 있나? 알 수가 없네. 네, 아까 그 독립국가라면서 어느 나라 얘기를 듣고 있나? 질문으로 이제 대답을 자신의 생각인가, 그럼? 다시 아우, 대통령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런 범죄자로 그 낙인 찍힐 수 있는데, 그거지? 어? 형무소가 한번 가볼래? 아니면 사형 선고 내려서 그냥 죽어갈 수 있나? 알 수가 없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범죄자인데 전쟁 범죄자.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범죄 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입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범죄자로 등록해 놨을 텐데. 이런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가지를 마, 가지를 네, 마. 네. 왜 전쟁지역에 가서 네, 왜 놀고 있어? 왜 거기 가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 그건 외교부에서 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와 북한의 행태들을 지금 잘 지켜볼 거예요. 야, 정말 이번에 파병하나 봐. 돈 얼마 주고 파병하는데. 옛날에 공짜로 가서 뭐 싸워준다고 했는데. 야, 지금도 싸우는 사람 있나? 아유, 그 저기 젊은 혈기에 가서 열심히 싸운다고 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 차원에서 알 수가 없어 그것도.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155mm 우리가 지원해주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 대한민국 군인이 한 명이라도 있나? 알 수가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그쪽에서 우크라전에 참전해서 싸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알 수가 없어. 몰라.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딘편으로 붙든지 말든지 알 수가 없어. 지들 마음이지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하거나 말거나. 나는 몰라. 너는 아느냐? 그래 보는데 아 나도 잘 몰라. 확인해 줄 수가 없을까? 확인해 줄 수 없쯤. 그런 뒷일까지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보나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조치를 될 것 같은데요는 필요가 없어.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저희가 어떤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어디서 나온 소리야 그건. 불법적 형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옥수모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국방부에서 다 대변인이 또 얘기를 이렇게 딱 해주니까 너도 고마워해야 돼. 아싸! 뭐하도 뻥꾸 타잖아 인마. 그럼 안녕. 10월 20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뭐 알아서 하겠지. 세상에 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뭐 저희 정치 관계 얘기를 길게 해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남북 회동에 집중하는 형식이 뭐? 늘 가슴을 졸이면서도 명예로운 경찰관의 길을 묵묵히 뒷받침해주고 계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경찰 영웅으로 현양되신 고 나성주 경사님, 고 장진희 경사님, 고 신재호 야, 아침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밥이 있어야 되는데. 야, 재미난 거 하나 있다. 재미난 거 하나 있다. 세상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누가 무엇이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있어볼게. 나중에 누가 무엇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될까? 세상에 전쟁이란 말이야. 그 끝에 있어. 그 끝에 가면 무엇이 변화가 될까? 어떻게 되지? 사후에 나중에 어떠한 결과물이 생길 거야. 그것이 무엇일까? 나중에 누가 될까? 아이고, 왜 그럴까? 변화가 있어. 세상에 변화가 있어.
아무리 무기를 갖다 쏟아 부어도 전화는 전화야. 세상이 그런 거라고. 하나님 말씀에 반수. 네가 대통령 될까? 알 수가 없네. 언제 될 거야? 알아맞혀 오세요. 세상은 누가 이겼을까? 알 수가 없네.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그러면서 있어 보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몰라. 자, 그럼 여러분, 알아? 안녕. 세상에 몰라.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어. 구경하면서 잘 놀다가 또 좋은 시사 만나세요. 근데 여기 그럼 바이바이. 브릭스. 브릭스. 뭐라고 또 됐어?